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 진짜? 어 진짜? 네덜란드 음식만 즐기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정말 좋아하시는 걸 못 찾았어요. 네덜란드 사람들 모르면 무조건 싫어도 안 하고 그냥 안 먹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 다른 거 도전을 안 하는구나. 네, 도전 잘 안 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요. 싫다는데 계속 만드네. 싫다니까. 가성 씨랑 약간 비슷한. 한국 분들은 뭔가 부시고 싶은 성향이 있나 봐요. 도전. 와. 간장 불고기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불고기. 작은 입에 다 들어가냐고. 진짜 아이디어 짱이다. 아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겠다. 근데 저거를 다 먹기 좋게 핑거푸드로 만들었다는 게 와 대단하십니다. 이쁘게. 야, 이어로스 프로비에르. 이제 먹어주네. 과연 이 입맛에 맞을지가 중요한데. 반응이 어떨까. 긴장 긴장. 좋아할까요? 야 어머님이. 오 어렵다 어려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긴장했네. 아직 아무도 손은 안 댔는데. 일단은 비주얼이 약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yeah, 라이스 케이크 and potato sauce. 그런데 소떡 소떡. 아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겠다. 어떻게 반응이 좋아야 될 텐데 드실까? 어떡해요 엄마 진짜 긴장될 거야. 아 긴장되죠. 좋아할까요? 긴장 긴장. 먹긴 먹었어요 지금. 어떡해 배우신가? 뭐야? 어? 어? 까끄라쥬. 즐긴가? 아 즐긴가 보다. 먹으니까 할머니도 잘 담아드려. 할머니 할아버지 이 떡꼬치는 좀 식으면 좀 그게 좀 맞아요. 아 아닌가 봐. 식감이 어떡해. 아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 어떡해요. 이거 빈트에 리틀 렛 가로 다니 쓰 오케이? 이렇게 렛 클라인 합별. 화났어. 큰일 났다 이거. 딴 건 손도 안 된다. 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너무 안 좋네요. 불고기 들어간 거는 쌈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샐러드 같은. 고기는, 그렇지 불고기. 삶은 쌈은 맥주 슬라이드. 안녕하세요. 괜찮게. 밥빨고. 야 쉽지 않은데 이거. 궁금하다 궁금하다. 싸봐. 그래도 드시네.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야? 아니야 이만 이만 아니야. 네덜란드에서는 맛있으면 레커. 위에다 대고 이렇게. 이게 좋다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lekker이라는 단어 있는데 맛있다는 뜻인데 음식을 마실 때는 lekker 이렇게 하는데 그거 꼭 그 손 동작을 같이 해야 돼요. 별로 아니에요? 아니 놀리는 것 같아요. 야 혀만 내밀면은 뜻이야. 네. 혀만 내밀면. 야 불고기는 lekker 나왔어. 근데 시어머니 매운 거부터 드시네. 근데 네덜란드 요리에 고추를 아예 없어요. 매운 걸 안 먹던데. 아예 없구나. 야 이거 또 어머니 또 손가락 4개 접으시면 안 되는데. 오 어렵다 어려워. 아이고 어떻게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 이거. 나왔어. 나오네. So is that is better than fridge. 나도 좋네. 야. 야 대박이다. 아니 에인. The last. 야. 땡코비. 어 또 드셔. 계속 드시네. 다 팔렸네. 일단. 너무 좋다. 아 좋다. 야. 내가 대박이. 아버지 실망하셨어. 아버지 사과에서 자부심이 생기셨어. 와, 다 드셨다.